운동 동아세입니다. 지식예문을 보면 이제 공부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. 굉장히 많이 떠요. 고등학교 2학년인데 떴잖아요. 고등학생, 중학생, 초등학생 다 그래요. 행복이 뭔지 저도 잘 몰라요. 꿈이 뭔지 저도 잘 몰라요. 근데 자기가 나름 정하는 건데 공부를 왜 하는 걸까요? 이게 뭐 때문에 발생하냐면 공부하고 뭐라고요? 학습의 이유는 완전히 달라요. 지금 학창시절에 하는 건 뭐예요? 그냥 학습이에요. 학습 왜 해요? 시험 보려고. 시험 왜 봐요? 점수 늦어가지고 대학 가려고. 대학 왜 가요? 취직하려고. 이건 정해졌어요, 이거는. 모르겠어요 하면 안 돼요, 이거는. 이건 정해진 거고. 요 공부의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. 돈을 벌기 위해 공부하기도 하고, 명예를 위해서 공부하기도 하고, 국가를 위해서 공부하기도 하고, 나라를 위해서 발전시켜야 하면서, 인류를 위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, 이건 평생 찾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고 다 굴러가는 삶, 아니 공부를 해서요 평생 찾아요. 내가 왜 살지 하는 거 평생 사람들 찾아가면서 산다고. 어떻게 살아야 할지, 내가 왜 살지,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지, 평생 사는 거예요. 내가 뭘 좋아하는지 평생 찾고, 나는 누구인지 평생 생각하고,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이 먹어도 평생 생각하고, 이게 고민해. 항상 제자리야. 근데 고민을 하면서 그 자기 자리, 이 제자리가 그나마 바람직한 자리는 어딜까 하고 고민하는 거야. 고민을 했기 때문에 바람직한 자리를 하고 큰 실수를 안 하는 거야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실수 덜 하는 거고 건강도 돌보고 그런 거야. 고민을 했기 때문에. 그런 다음에 쉽지 않죠. 행복이. 행복 엄청 큰 게 아니라 다행이 뭐야 돼? 행복이 많다. 많을 따에 행복이. 많다 행복이. 불행이 아닌 게 다행이에요. 불행이 아닐 때 작은 행복들을 이렇게 누적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가 행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미래의 행복을 만드는데 현재도 행복을 만들 수 있어요. 학습 보면서 행복하다. 공부할 수 있어서. 시험 보면서 성적 조금이라도 올라서 행복하다. 좋은 대학 가서 행복하다. 취직 잘해서 행복하다. 근데 이게 기반이 돼요. 기반. 바탕.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는 거. 남들이 다 다니고 다 하는 이 기반. 이게 기반이 되고 이 위에다가 내가 나는 이게 행복이야 하고 세우고 나는 그래서 이렇게 살 거야 하고 세우고 해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야. 그러니까 이 공부 자체는 공부하는 이유는 모르겠어요. 나도 모른다니까. 모르는 사람 천지라니까. 공부를 하는 이유를 아세요? 그러면 돌을 닦으세요? 이런 건 똑같은 거야. 근데 여기서 고2 때 뭐 해야 되는 거야? 학습이야. 이건 변명의 여지 없이 시험 잘 보려고 하고 대학 가려고 지침이야. 이런 건 똑같아. 자, 아빠가 돼가지고 나는 왜 직장 다니는지 모르겠어요. 인생의 의미를 모르겠어요. 직장 왜 다녀요? 그리고 이거 강박도 생기고 별로 안 좋아요. 그런데 직장 다녀요 안 다녀요? 다녀요. 그래야 가족들이 먹고 살고 생활도 하고 사람들도 하고 만나고 그래야 나 행복하게 같이 가족들하고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살아가는 거야. 이거 기반이야.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물어봐. 아, 나 공부하는 이유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안 해요. 그러면 아, 나 직장 다니는 이유 모르겠어요. 나 직장 안 갈래요. 아빠가 그럼 너 뭐하러 갈래요? 아빠 제발 직장 가시라고 우리 굶는다. 어쩌려고 그러냐고. 그게 거꾸로 입장 바꿔갖고 부모가 애들한테 야, 너 학교 공부하는 거 기본이야. 그러면 아유 왜 이게 기본이에요. 그럼 말이 안 돼. 이해되세요? 공부는 평생 하는 거예요. 평생. 지금 하는 거는 공부가 아니라 뭐예요? 학습이. 이 학습을 통해서 다음번에 내가 이걸 공부하고 싶어. 예를 들어서 전기를 공부하고 싶어. 아니면 음식을 공부하고 싶어. 아니면 뭐를 하고 싶어. 그러면 요 위에 이걸 이해해야 돼. 요리사 되고 싶어. 그러면 단백질을 어떻게 하고. 단백질이 뭐예요? 물어보려고 그때? 그때 뭐라고? 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냥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큼 상식적인 기반이 있잖아. 기초. 공부를 하기 위한 기초들. 지금 이걸 공부하면서 요걸 시험 보면서 해가고 있는 거야. 이거는 그냥 당연히 하는 거, 당연히 하는 거고
나중에 이 당연히 했던 걸 바탕으로 이걸 지장 없죠.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때 지장 없을 도록 여기를 하는 거야.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경계가 어디냐? 여기가 대학이야. 대학을 통해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야. 근데 그 대학마다 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, 조건, 상황, 그때 끌어주는 사람, 만나는 사람, 이게 다 다른, 다 달라지는 거야. 그래서 공부하는 거야. 그러니까 공부하는 이유는 뭐라고? 시험이요.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. 그러면 시험이 내가 80점이다. 그럼 뭐라고? 내가 기초를 80% 터득했다고. 이해됐어요? 둔산동 동아쌤입니다.